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14일차 계산 맞추기 게임 만들기입니다. 14일차부터는 프로젝트라는 게 찍혀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의미 같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죠. 그래서 14일차인데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하네요. 교재는 124페이지입니다. 숫자는 그냥 쳐도 상관없죠. 엔터 눌러도. 자, 3 플러스 5 해보래요. 다시 맨 첫날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3 플러스 5라고 해서 따옴표를 쓰면 작은 따옴표로 나오네요. 일종의 문자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숫자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도 되는데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린트를 썼었죠. 그러면 문자가 아닌 숫자에서는 결과 값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쓰는 것이 eval이라고 합니다. 이건 evaluate에서 나왔다고 보여져요. evaluate의 약자로서 eval 쓰고 역시 괄호하고 3 플러스 5 하면 프린트 효과와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문자 프린트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거요 그대로 프린트를 했는데 출력을 했죠. 근데 이거는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의문이 들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굳이 이런 걸 이발을 쓸 필요가 있나는 생각이 드는데, 네, 3 더하기 5 하지. evaluate를 뭐하러 쓸까 하는 의문은 드네요. 그거는 진도를 나가보면 알겠죠. 왜 그런지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를 맞히는 게임인데,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길어요.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걸쳐서 있거든요. 상당히 깁니다. 그 파이썬 창을 열어 놓으시고 제가 치는 걸 따라해 보세요. 아니면 교재에 있는 걸 보고 하셔도 됩니다. alt import random def define 함수 정의하는 거였죠. make question 예전에 배운 거를 가지고 다시 응용해서 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random 점 integer 정수라는 얘기였고요. 정수의 랜덤이라는 뜻이겠죠. b 응. 자, 이거 반복되니까 복사해서 쓸게요. 너무 길기 때문에 치는 데만 해도 엄청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20 OP는 OP가 무슨 약자인지 책에 안써 있습니다. 뭐, opposite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그런 의미로는 연결이 잘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Q는 str. str은 문자열 같아요. string이 이제 끈이라는 뜻이 있고요. 문자열이라고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쭉 이어진 것이 이제 끈으로 보는 거죠. 연산자를 추가하려네요. if op 1 되면 q 플러스
플러스 이거 되고 if b 2 되면 q 는 q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if p 3 q q 플러스 곱하기네요. 곱하기는 별표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q는 q 플러스 str b return q 1c1 1은 0. 책에 이렇게 샵 모양으로 해서 또는 해시태그라고 하죠. 뭐라고 설명이 다 있는데요. 이거 치느라 바빠서 설명이 잘 안 들어와요. C2. 이런 게 무슨 약자인지 설명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네요. Range 5. Q. 이렇게 길면, 글자 하나 잘못 치는 순간에 에러 나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내는 것도 일이죠. 다행히 이제 파이썬은 어디에 에러가 났다고 알려주는 건 있어요. input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ans는 answer겠죠. 답 integer ans answer로 나온 정수를 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if eval 오늘 배운 거네요. evaluate 평가한다는 뜻이었죠. c가 아니고 r이네요. 이렇게 잘못 치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print 정답 sc1은 sc1 plus 1 변수죠. 그 다음에 elsc else print 정답 c2은 c2 plus 1 역시 변수고요. 벗어나서 다 벗어났네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드러쓰기 했느냐 안 했느냐도 명령이 적용되고 안 적용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정답 if sc2 같으면 0 print 당신은 천재입니다. 천재를 너무 좋아하셔 저자분이. 아, 다 끝났습니다. 상당히 길었어요. 저장을 하고요.
24일째고 첫 번째라 A고요. 그리고 calculate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19 더하기 4를 계산을 하래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쨌든 이게 오타 없이 다 됐으니까 작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기니까 어디서 이게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막 랜덤으로 막 가는 거네요. 그쵸? 오피에 따라서, 그쵸? 1, 2, 3. 이게 랜덤으로 돌잖아요. 그럴 때, Q가 A. Q 플러스 1. 아이고, 복잡하네요. 이걸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좀 알듯말듯하네요, 저는. 프린트 Q. Q가 나와서 answer input. 아, 모르겠네요. 뭐 때문에 9 더하기 14 이렇게, 뭐 랜덤이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얼마인가요? 23인가요? 정답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38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43인가요? 네. 지금 빼기가 나왔죠? 아까 여기 빼기 있었잖아요. 요거에서 랜덤 하다가 이제 빼기가 이제 들어온 거죠. 15 더하기 5. 네, 정답 5개, 오답 0. 그래서 당신 천재입니다. 나왔어요. 자, 이거는 make questions에서 range를 5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5번이 다 맞으면 당신 천재입니다.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Q는 R는 프린트 정답. 아이고, 이거를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딱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런 실력이 안 되네요. 천천히 살펴보면 뭐알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보려면 책 보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너무 길어서 컴퓨터에서 보기는 좀 그러네요. 14일차 첫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아,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